밥집에 밥 먹으러 왔죠. 엄마, 응? 윤수 좀 데려다 줄래요? 어, 그래, 그러자. 누구? 아는 분이야?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예, 들어가세요. 윤수야,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다녀오겠습니다. 어서 가. 아유, 이뻐라. 윤수야, 잘 가. 다음에 또 보자. 들어가요. 지미 아들 맞네. 눈매가 똑같아요. 누구세요? 잠깐 부엌에 좀 가 있어줘. 네. 잘 먹겠습니다. 이 맛이지. 여기 찾기 쉽진 않은데. 혼자 왔어요? 나 여기 온 거 세나랑 지미한테는 비밀이에요. 둘 다 독이 엄청 올라 있거든요. 기억 상실은 거짓말이었네요. 강세나를 소개하니까요. 걔가 날 왜 죽이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강세나의 실체를 알거든요. 곧 밝혀질 거예요. 여기는 무슨 일이에요? 아이가 궁금해서요. 그쪽이 내 애를 왜 궁금해하는데요? 내 남편이 애 아빠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집에 보내줄 수 있어요? 윤정한 씨는 그 어떤 권리 주장도 안 하기로 이미 끝난 얘기예요. 거짓말이겠지. 그런 남자가 왜 촉촉한 눈으로 아이 사진을 보고 있겠어요? 사진이라니. 무슨 사진이요? 가영 씨가 보내준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난 그 어떤 곳에도 사진 보내준 적 없고 그 사람들도 볼 자격 없어요. 윤정한 씨도 여기 못 들어와요. 그 어머니도 누나도. 이젠 에밀리도 마찬가지고요. 다시는 내 아들한테 손 대지 마요. 알겠어요. 벌써 가시게요? 네, 어머니. 잘 먹고 가요. 그럼. 친구라고 안 했어? 친구 아니에요. 그럼. 윤정한 와이프지? 그 에밀린지 누군지 맞지, 언니?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가만뒀어? 다시 안 올 거예요. 저 출근할게요. 면세점하고 YB 전국 백화점 전부 다 철수하신다고 그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건 우리 쪽 의사가 아니라 그쪽에서. 네. 강재혁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문을 보낼 겁니다. 부디 제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보고하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드릴게요. 들어가세요. 윤수 사진 가지고 있어? 어. 그 사진 당장 지워. 어머니한테 있는 것도. 그래. 그렇게 할게. 아침부터 웬일이야? 휴대폰 주세요. 왜? 사진 때문에 그래? 너한테 보내준 거 그
그거 한 장밖에 없어. 박주임하고 김대리하고 그 식당에 갔다가. 어머, 어머, 얘 좀 봐. 어떻게 애 사진을 지워? 뭐진 놈. 가영이가 뭐라고 하든? 네. 뭐라고 그러면서 안 된대. 네가 사진 안 지우면 고소라도 하겠대? 어머니 입으로 손주 아니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 내가 그랬어. 정빈이가 너한테 소식 전한다는 것도 내가 못하게 막았어.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그쪽으로는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래서 나더러 손주 얼굴도 보지 말라는 거야? 사진도? 우리하고는 인연 없는 아이니까 욕심 키우지 마시라고요. 정하라! 김대리, 제동 식당에 또 갔어? 가영이가 윤수 사진 갖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아? 진짜 아니에요. 저희가 왜 그런 말을 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나 지금 공사장에 가야 돼서 바쁘거든? 뭐? 정원이가 왜? 지 휴대폰, 내 휴대폰. 지 아들 사진을 지 손으로 지우더라. 아참, 가영이가 어떻게 알았지? 김대리도 말 안 했다는데. 정원이 휴대폰 사진은 에밀리가 볼 수 있지. 그럼 걔가 가영이를 만났다고? 설마. 너 오늘 퇴근하고 나서 에밀리 좀 만나봐. 안 그럼 내가 가. 알았어요. 하이. 와이비에서 정식으로 사과하면 다시 납품하기로 했어요. 강재혁이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줬네. 잘했다. 아니 근데 두영이는 이혼 결심한 지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강재혁이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준비를 한 거야? 윤정아 씨 만났어요. 우리 회사 지키라고.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고의한 놈. 네. 아빠 말이 맞아요. 아니 근데 저 송혜미가 또다시 납치 소동을 벌이면 어떡하냐? 오빠가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무래도 그 어린 딸한테는 엄마가 있어야지 싶었는데 어제 하는 짓 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응? 아니 어떻게 응?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그래, 그랬구나. 한상무가 이혼을 해? 그래서 강지혁 사장이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 맞지? 공장장님, 우리끼리 한 말인데. 저 일할게요. 진짠가 보네. 우리가 YB를 어떻게 이겨? 그러게. 우리가 누구 덕에 이렇게 컸는데. 걱정 끼쳐서 죄송한데 지금 다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잘 된 건 우리 물건이 좋아서입니다. 아니에요? 현장에 가보세요. 그래, 그래. 오빠, 법원 심리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우리가 이길 거야. 윤정환이 녹음 파일을 줬거든. 널 계단에서 밀었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시인하더라. 그걸 윤정환 씨가 녹음을 했다고? 둘 다 징그럽지. 근데 뒤에서 도와주는 게 고맙다고 해야 하나. 송이야, 엄마야. 밥 잘 먹었어? 아빠가 머리도 잘 묶어줬어? 엄마도 비행기 타고 잘 왔어. 송이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이따가 전화할게 다시. 가정법원인데요.
그 한두영 씨가 신청한 양육자 임시지정 및 접근금지 사전 처분에 대한 일정이 나왔습니다. 증거라니. 가영이가 임신한 걸 알면서도 계단에서 밀었지. 내가 안 그랬다니까. 내가 똑똑히 들었어. 계단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가영이가 임신한 거 알았던 날 계단에서 민 사람 너지? 윤정환, 네가 녹음을 했어? 들어갔다고요? 짐 가지러 와서 2층에 한참 있었는데 나갈 때 보니까 맨손이라. 내가 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손 놓고 내 딸을 포기할 것 같아요? 송이 엄마, 이렇게 막무가내로 해서 당신한테 이럴 게 하나도 없어. 똑똑히 들어요. 우리 아버지 언젠간 그룹 총수가 될 거고 그럼 우리 송이가 YB 후계자가 된다고요. 잘 들어.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YB를 통째로 집어삼킬 거야. 그리고 내 딸한테 다 줄 거라고.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아이 포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 차려, 강세나. 내가 어떤 여잔지 아직 모르는구나. 한두영, 당신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 딸 꼭 데리고 올 거야. 우리 송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내 핏줄이니까. 이거지? 김자랑 다 했냐? 다 했으면 나가. 녹음을 해? 너 깡패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다 너한테 배운 거라니까. 아직 멀었어. 그래. 끝까지 해보자. 강세나 씨, 오늘 경영진단 나오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납치곡도 모자라서 도둑질까지. 정말 이런 여잔지 몰랐어. 어쩜 말이 그렇게 거친지. 근데 왜 송이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핏줄이래? 아버지도 오빠도 있는데. 그 여자도 엄마잖아. 자식이 끔찍하단 뜻이겠지. 앞으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다. 오빠, 우리 살림 합치자. 나야 고맙지.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 꺼낸 거지.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어쩌다 우리가 애 하나씩 데리고 부모님 걱정거리가 됐니? 정말 기가 차서. 납치극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도둑질까지. 아니 어쩐지 두영이가 이사 가자는 소리를 하더라. 얼른 집 내놔요. 새 집은 우리 동네로 알아보고요. 합치자고? 가게로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누가? 지난번에는 윤서방 누나가 찾아오더니 오늘 아침에는 그 재혼한 여자가 찾아왔더라고요. 뭐? 아니 거기가 어디라고 와? 그래 당장 집 사자. 어? 당장 너 없다는 집으로. 어? 눈 따라 내꺼인데 니꺼 알던 니꺼가 됐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니들 맨날 이러고 놀아? 넌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내 끝났어. 삼거리에 우리 대리점 있잖아. 근데 집에 왜 아무도 없어? 성수동에 가셨어. 참, 오늘 누가 왔는지 알아? 오늘 또? 누군데? 에밀리? 이쁘던데? 이쁘기는. 본처 코스프레 확실히 하더라. 윤수를 보내라 마라. 뭐? 윤정아 씨 안에 있죠? 에밀리가 우리 집에 왜 갑니까? 기억 상실인데 거길 어떻게 알고 갔지? 누가 주소를 줬겠죠. 자세하게 얘기해봐. 자기가 뭔데 남의 애를? 새 와이프한테 아들 보고 싶다고 징징거리라도 했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하다. 제가 매형 찾으러 베니스에 갔던 거 알아요? 만삭이 될 때까지 우리 누난 그쪽이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바보같이. 그날 시댁에 갔다가 뱃속의 아이가 그 집 자손이 아니라고 거절당했고요. 애기 낳을 때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됩니까? 그래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만 하면 애가 있으니까 해피엔딩이겠지. 아무도 입에 안 올렸지만 모두들 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런데 뭐? 재혼을 해요? 어떻게 그래요? SNS를 이용한 홍보 전략을 짜야겠어요. 광고보다 비용 절감이 되니까. 좋은 생각이야. 그럼 체험단을 먼저 모집해야겠는데요? 네. 제동 식당에 보는 눈이 며칠인데 거기를 가. 자기 아들이 궁금해서 갔어. 사진보다 훨씬 예쁘더라. 그 사진 지웠어. 그러니까 이제 너도 신경 쓰마.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정신 차려. 세나가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어. 뭐? 아, 내가 기억 상실이 아닌 거? 슬슬 깔 때도 됐잖아. 당장 해치우지 뭐. 에밀리. 에밀리! 거기 아무나 막 들... 너 제동 식당은 어떻게 알고 갔어? 정빈 언니한테 주소 받았지. 뭐 기억나는 거 있을까 하고. 그래서 기억이 좀 돌아왔어? 응. 그래. 다행이네. 일단 너한테 꾼돈부터 갚아야지. 5만 불이라 그랬지? 이자도 줄게. 안 줘도 된다는데. 고마웠다. 역시 한국에 오길 잘한 것 같아. 기억이 막 떠오르네. 어느 호텔 방에서 네가 날 무지하게 때리더라. 이렇게. 야! 아파? 넌 이 정도로 아프면 안 돼! 아이고, 왜 때렸어? 아유, 그만하세요. 다들 나가요. 왜 이러는 거야? 그때 나 왜 때렸니? 암만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도 기억이 잘 안 나. 우리가 싸운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잘 좀 생각해봐.
잠깐 시간 좀 내줄래요? 세나 된 비밀이고요. 앉아요. 우리가 6년 전에 세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야? 갑자기 그 얘기는 왜? 그때 무슨 얘기를 했었죠? 언제 처음 미국에 들어갔냐? 난 피덩이 때 갔다 그랬고, 그쪽은? 세나가 미국에 들어간 건 9살 때예요. 해외 입양돼서. 그게 무슨... 강현기 씨가 그렇게 싫어하는 강세나가 진짜 세나가 아니라 가짜라고요. 반가운 소식 아닌가요? 그때 유전자 검사를 분명히 했는데... 다시 해보세요. 세나 머리카락이에요. 그거 치워요. 당사자 모르게 하는 거 불법인 거 몰라요? 난 세나도 싫지만 윤정원하고 당신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왜 당신들의 꼭두각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직접 할게요. 내가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강윤기 씨가 거절했어. 우리가 싫어서 협조 안 해주겠대. 케이, 할 수 있겠어? 재밌겠다. 잘 좀. 요즘 고객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마음에는 드는데 우리 집 주방이랑 사이즈가 달라서. 아, 주방은 주문 제작 제품이라 고객님 댁에 딱 맞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럼 가상 이미지 보여드릴까요? 네, 이리 오세요. 저는 이게 제일 좋은데요? 그럼 내일 댁으로 가서 실측하고 디자인 뽑아드릴게요. 좋았습니다. 네, 송이는? 지금 송이 누나네 집에서 오는 건데? 아, 그렇구나. 아, 저 여기 인형 두 개 샀어요. 하나는 윤수 거예요. 아, 예. 전해줄게요. 이거는 윤수 건가? 고맙습니다. 해리 멍! 들어가요. 밥 먹게. 저, 어제
세나가 그런 짓을 해서 얼마나 놀라셨어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 집 식구 누구도 강 사장님 원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어디서부터 얘기할까? 6년 전에 내가 이 아저씨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랑 접촉사고 난 적이 있었거든? 생각나시죠? 옛날 얘기다. 그때 오토바이를 탄 애가 제동이거든. 그래서 가영 언니가 해결사로 왔는데 두 분이서는 오셨어요? 어. 지금 우리 옛날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때 두 분이서 사귀었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사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그러고 보니 둘 다 돌싱이네? 절해 보세요. 나가자, 우리. 눈치 보여서 얘기도 잘 모르겠네요. 강세나 씨, 어제 어땠어요? 독이 잔뜩 오를 대로 올라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겠네요. 세나가 내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죄인처럼 사는 게 억울했어요. 걔가 내 동생만 아니라면. 근데 아닐 수도 있다네요. 그럼 정말 지옥이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갈게요. 형기는? 연락 안 돼요. 그 당신네 회사 파업 소식 들리던데. 파업이라뇨? 왜 그럴 리가? 마스크 공장 문을 갑자기 닫았다며? 아, 그건 그냥 제스처만 잠깐. 곧 정상 회복할 겁니다. 누굴 파업으로 하나이? 죄송합니다. 수습하겠습니다. 회장님,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윤정환이죠? 넌? 내가 뒷방 늙은이로 보여? 이러다간 다음 주 이사회에서 강 씨 부녀 한꺼번에 해임되겠는걸? 오상구 의원이 조사 중에 전격 구속됐다고 합니다. 사실이에요? 죄명이 뭐예요? 장관 재임 시절 청탁과 뇌물 수술합니다. 아니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다고 여기까지 와서 보고를 해? 그게 실은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환 일정 때문에. 소환이란 회장님을? 네. 제 생각에는 이사회 열리기 전에 다녀오시는 게. 오상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 재임 시 각종 청탁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에 전격 구속된. 껐어. 아, 좀 보자니까. 이거 우리랑 직결된 뉴스라고. 우리 누구? 저기 그 위에 또 그 위에. 너는 비서가 뭐 어디 가는지 묻지를 않네. 저기 그 위에 또 그 위에. 뱅. 현재 YB 그룹은 총체적 난국인 상태죠. 그중 가장 큰 원인은 YB 시티라고 봅니다. 공기 단축으로 인한 건설비 초과, 시행 실패로 인한 미분양 사태 초래. 그걸 만회하고자 명품 브랜드와 무리한 계약을 추진하다 무산. 그 와중에 사장인 강세나 씨는
제멋대로 기업 어음을 활용해 재정 위기까지 초래했죠.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맞는 말이야. 계속하게. 거기다 부지 매입과 용도 변경 문제까지 터질 판이고. 이건 YBCT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 건설, 홀딩스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질 판입니다. 어제 오늘 터진 YB 화장품과 백화점 면세점가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강세나 사장의 개인사와 관련이 있죠. 조사를 많이 했구만. 그래서 결론이 뭔가? 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YBCT를 매각하든가. 그건 안 돼! 그럼 남은 건 하나. 강세나 사장이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겁니다. 이 조건이면 저희도 투자할 의향이 있습니다. 윤정한, 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강세나 씨를 해임하지 않을 경우에. 알아. 매각을. 네. 모리스에서도 입찰할 의사가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죠. YBCT를 사겠다고? 겨우 2천억 빌려주고? 이 돈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죠? 이거였어? 기어이 날 해고시킨다고? 너 그 옛날에 세나킴 아니라며. 네 뒤에 YB가 있다며.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널 지켜줄지 두고 보자. 생각은 뭐야? 너 설마 너 왜 이렇게 사냐? 어쩌다 이렇게 됐니? 정원이하고 어떻게 결혼했어? 너희 두 사람 진짜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서 왔어. 우리 관계를 내가 망쳐놓고도 나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원하는 거 나야 아니면 정태수 회장이야? 강세나, 넌 반드시 우리 아버지 딸이어야 돼.